한국 치킨은 작아서 맛이 없다? 검증 들어갑니다. 일단 이게 한 마리가 맞는지 조립부터 해보겠습니다. 치킨, 치킨, 치킨. 2019년 1인 닭고기 소비량 14.8kg, 대충 10마리 정도인데요. 그런데 그동안 먹었던 닭들이 맛없는 닭이었다? 때 아닌 치킨 논쟁, 이것저것 알아보죠. 우선 치킨을 시킵시다. 어우, 가격이 살벌하네요. 제작비 다 날아가겠습니다. 여기서 궁금증 하나, 우리가 먹는 치킨 값은 얼마나 올라간 값일까요? 우리나라 치킨 붐은 1988년 올림픽을 많이 꿈는데 그때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가 4,800원, 짜장면이 700원이었다고 합니다. 치킨 값은 대략 4배, 짜장면은 7배 정도 오른 것 같네요. 그리고 닭의 맛과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닭의 크기가 꽤 자세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? 삼계탕은 5에서 6호, 치킨은 7에서 10호, 치킨 패스트푸드점인 KFC는 13호를 쓰고 있습니다. 즉 한국 치킨은 650g에서 1350g 정도 크기인데요. 미국이나 일본은 2kg에서 3kg 정도라고 합니다. 조각만 봐선 한 마리인지 모르겠네요. 우선 치킨 한 마리가 맞는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. 마치 주라기 공원에서 알바하는 기분이네요. 설마 머리가 세 개인 케르베로스나 다리가 세 개인 삼조고가 나오진 않겠죠? 우선 튀김가루의 무게는 비슷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둘 중 어떤 것이 무겁고 큰 놈인지 확인해보죠. 1번 닭은 712g이네요 오, 2번 닭은 850g입니다 무게는 다 쟀으니 맛을 평가해볼까요? 입에서 눈물이 나는군요. 먼저 1번 닭입니다. 맛있군요. 2번 닭입니다. 오, 이것도 맛있네요. 크기별로 맛이 다르다는 것은 크게 느낄 수가 없군요. 치킨의 맛이 다른 건 레시피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브랜드 차이인가?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닭의 크기는 맛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합니다. 전세계 육계는 대부분 같은 품종이며 부위나 조리 방식에 따라 맛이 다른 것일 뿐이라는 거죠. 다만 작은 닭에서 맛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크기와 맛의 관계에 대해서는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. 그건 그렇고 치킨 가격에도 소비자들의 의문이 많이 쌓여있긴 합니다. 1.5kg 생닭이 치킨 업체에는 2700원에서 2800원에 납품된다고 하는데요. 우리는 그 중에서도 작은 닭인 7호에서 10호 닭을 먹고 있으며 무게가 아니라 마리로 가격을 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에는 2만원이 넘는 치킨도 쉽게 보이는 것 같네요.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치느님 사이즈 논란,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